지역별로 날씨 상황이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위례 신도시 2180님 저희 자주 문자 주시죠. 위례 신도시 잔뜩 곤란 시어머니 얼굴 같습니다. 날씨가 명랑한 시어머니도 계시겠죠. 화창한 시어머니 얼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가끔 날씨 상황도 전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유소 가기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주유소 찾고 찾아서 제가 어제 1999원짜리 주유소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기름 넣고 세차도 반값에 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어딘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그 사이에 박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교수님. 일주일 예. 사이에도 환율이 정말 너를 뛰었거든요. 예, 그렇죠. 어제는 그래도 이른바 오버슈팅이라고 했던 이 정말 들쑥날쑥함이 좀 잦아들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124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1년 예. 10개월 만에. 맞습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들 좋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환율 하는 건지 오늘 공부 좀 해볼게요. 예. 일단 환율이라는 게 예. 돈의 교환 비율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런 거 보면 예. 헌집 두 개 줄 테니까 새집 하나 따오. 이런 것도 교환의 비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외국 물건을 사려면 우리나라 원화로는 거기 가서 결제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돈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돈을 주면 외국 돈으로 얼마만큼 바꿔주는지가 바로 교환 비율이 되고 그걸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꿔주는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심정적으로는 우리 거 조금만 줘도 남의 돈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올랐다 혹은 환율이 내린다 평가 절하됐다 절상됐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떨어졌다 복잡한 용어가 혼재돼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이게 같은 말입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개 같아요.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꿔줬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은행에서 1달러를 2,000원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환율이 흔히 올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1달러라는 외국 돈을 가져오려면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나에게 줬는데 이제 1달러를 내가 가져오려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줘야 되는 게 돼버리니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아니면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은 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외국 돈의 가치가 변화됐을 때 환율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최근 아마 우리 경제발전소에서도 여러 번 다룬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건 자, 미국의 금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가치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려 쓰고 나면 그 빌려 쓴 대가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돈을 빌려 쓰고 나면 돈을 빌려 쓴 대가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자잖아요. 네. 따라서 금리라는 건 이자라는 건 돈의 가격이다. 돈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달리 말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절하되겠죠. 그러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원화 형태로 무엇인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 이들이 외화를 들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 국내에는 외화는 부족해지고 그러니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화 값어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게 많아 보이거든요. 일단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오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돈값을 더 쳐준다고 하는데
그 돈이 심지어 조금 더 안전하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거 좀 속상해요. 우리 선진국이라고들 하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땐 또 우리 보고 신흥국이라고. 꼭 이럴 때만 우리를 신흥국이라고. 깍두기도 하고. 아니고. 그렇죠. 국제기구 분담금 낼 때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요. 해놓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니라 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샥이 왔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운용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요인이 생겨버리면 자동적으로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든가 국제적인 불안전성이 생기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소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팔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좀 곤두박질 친다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떠나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환율 인상,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 안전가치가 높아지는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이죠. 그래요. 그런 아마 그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에도 네. 뭐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신흥국에서 뭔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면 글로벌 IB들, 뭐 투자은행 예. 이런 곳들은 그 본사에서 셀 정말 네. 간단하게 그 메일을 전 세계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던 건 똑같이 전 세계적인 불안전성이 있었을 때가 바로 직전을 하나 꼽으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2008년. 예. 네. 그때 아마 환율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때는 네. 1,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기름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2,500원까지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유류 보조금 이런 거 지급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1,500원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많이 오른 거지만 1,200선에서 그래도 우리가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 한국 원화 가치, 한국의 경제가 예전보다는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외인들, 외국 기관들이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외인들이 돈을 더 넣었던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 어떻게 됐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엔화도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있어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달러나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 한 5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이고 일본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이번 환율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속상하기만 한 건 아니네요. 아마 궁금한 분들 계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위기 상황이다 어렵다고 할 때는 달러하고 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했는데 엔이 왜 이러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일본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 여름철에 네. 바닷가에 가면은 파라솔 대여비 비싸잖아요. 예. 한겨울에 가면은 그냥 공짜로 빌려주시거든요. 예. 결국은 돈값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두면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싸지고 달러 가치가 높았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가 싸진 거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은 전부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제품이 싸졌다고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이 더 많이 팔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외화를 많이 벌어온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많이 유입되게 되고 그럼 다시 상대적으로 외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환율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라는 걸 경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기준으로는 국민학교 때 이거 사회시간에 배우거든요. 환율. 예. 근데 그때 너무 어렵게 가르쳐주셔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박정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게 그럼 정말 다행인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똑같이 우리는 1,000원에 팔았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기존에는 가격표에 1달러라고 써놨던 걸 예. 이제는 0.8달러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렇죠. 똑같은 물건이 더 잘 팔릴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예. 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때마다 환율이 올라요. 네.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돈이 제일 믿을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한국 돈은 아직 그러니까 우리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많이 믿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직 국제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는 매매 대상으로 이렇게 각광받는 화폐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 자체에 투자를 하거나 우리 원화 자체에 관심을 둘 때는 언제냐면 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록시 통화라고 불러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프록시 통화는 대용 화폐라는 것인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당연히 뭐 중국 시장 규모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나 엔이나 유로화나 그리고 위안화까지는 투자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시장은 완벽하게 개방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인들이 투자를 할 땐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허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 한 20년을 돌아봤더니 위안화 가치와 똑같은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화폐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원화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산업 사이클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부품, 원자재, 기계장치를 사와서 한국이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만들고요. 이 중간재 만든 걸 어디로 보내느냐? 중국에 보내서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완성품을 해외에 파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완성품이 많이 팔렸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희비가 환율, 위안화의 가치에 반영될 텐데 위안화는 투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우리 원화 시장은 개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위안화는 투자가 어려우니 대신 원화를 투자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원화를 프록시 통화, 대용 통화로 이렇게 대신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환율의 영향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 특히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위안화 가치와 연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군요. 이른바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커플링. 네. 그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환율 상승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외 변수도 있고요. 자본 이탈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환 보유고라는 튼튼한 뚝을 좀 쌓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나라가 있다. 뭐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지만 인출이 안 돼서 빚 못 갚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결국은 IMF에 가서 고리로 돈을 꿔왔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다시 걱정할 수준이냐. 제가 이건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우리가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외환 보유고만큼은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네. 더 외환 보유고를 늘려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들 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를 두둑히 쟁여놓는다는 건 그냥 돈을 쌓아놓은 것이기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거나 누구에게 빌려주면 다시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돈들인데 이걸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는 목적 아래 그냥 금고에 쌓아만 둔다면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위기를 대비해서 많이 두둑히만 쌓아놓는 게 능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통화 스와프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일본의 재무장관이 그 영국에서 LSE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
한국이 통화 수합 해주면은 이 돈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이게 무지한 발언을 해서 통화 수합은 서로 맞교환이기 때문에 갖다 쓰면 못 갚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자, 우리나라는 97년에 IMF 외환위기까지 하루 환율 변동폭을 제한했었습니다. 예. 사실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한 나라는 그전까지 아니었는데 예. IMF가 시장 개방해라, 기업들 구조조정해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자유변동환율제잖아요. 예. 요거 하고 나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요? 예. 일단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는 형태로 환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한국 증시나 한국의 원화를 투자했었을 때 얼마든지 시세가 반영된 형태로 사거나 팔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원화 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한국 금융시장이 급격히 더 성장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업체들,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하고 아니면 수출한 물건의 대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자, 당분간은 환율을 1달러에 1,500원 선에서 내가 유지시킬 거야라고 하면 내가 얼마를 외국에다가 갖다 팔면 내가 얼마의 마진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물건을 외국에 팔고 나서도 환율이 바뀌어버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환율이 바뀌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금융상품을 사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조건 어떤 수준에서 대금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계약 문구에 대한 조정들을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생겼죠. 환차익, 환차손에 대한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예전에 도입을 했다라면 예. OECD 가입할 때쯤 네. 그때쯤 만약에 도입을 했다 그러면 외환위기 안 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OECD 도입 자체가 네. 제도적으로 저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했다가 단기 외채에 대한 제도적 어떤 뭐 보안책 거기가 얼마나 지금 잔고가 있는지 나갔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IMF 외환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네. 당시 우리가 이게 환율을 급격하게 자유변동환율제로 바꾸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약간 불협화음과 큰 손실을 본 그 중소기업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죠. 해지를 그렇죠. 한다는 그 시스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의 환율의 변화에 대비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샀다가 진짜 멀쩡한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했던 경우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 2008년에도 키코라는 상품이 그렇죠. 있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바로 이런 그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선의 피해자가 유발될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OECD 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도를 이렇게 시장 시스템을 좀 더 도입하려고 했었었는데 중간에 IMF 외환위기를 맞은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우리는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최근 40년 동안 국가 신용 등급이 5~6단계가 동시 하락한 사례는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그리고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입니다. 아, 속상한 기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혹독한 처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고율의 이자를 탈탈 털어서 한 푼도 안 빼놓고 제대로 갚은 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IMF 그 워싱턴에 가면 본관하고 별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별관은 한국 돈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충격을 좀 줄이려고 개입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말로 하면 구두 개입이라고 하고 진짜 상황이 심각하면 페이퍼로 돌리기도 하고요. 더 심각하다. TV에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실제로 환율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통화안전증권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시장 상황을 위해할 정도의 환율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안전증권이라는 걸 사고 팔면서 환율을 유지하는 수단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요. 환율
금리는 오르고 주식시장은 변동할 때 요 추천하는 투자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교수였습니다.